미드센츄리 모던 디자인 트렌드와 더불어 다시금 재평가, 재조명받고 있는 대가의 디자인 스피커 제품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트렌프레소는 인테리어 스피커가 있는 성수동 인테리어 편집샵 에디토리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감재와 가구 등을 모두 배치하고 공간을 밝힐 수 있는 조명?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마음과 귀를 열고 생각하면 사운드와 비주얼을 책임지는 인테리어 스피커가 있네요. The Music Lifestyle Shop을 표방하는 에디토리. 성수동 서울숲과 성수역 사이, 뚝섬역 바로 앞에 자리한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블루보틀 건물 바로 옆이기도 해요. 오늘은 인테리어 스피커를 홈인테리어 컨셉 연출로 만날 수 있는 성수동 인테리어 편집샵 에디토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소너스 파베르, 포컬, 세계 최초의 스피커를 만든 영국 브랜드 탄노이 등을 비롯해서 가장 대중적인 인테리어 스피커 브랜드인 제네바와 뱅앤올룹슨까지 엔트리 레벨부터 하이엔드 제품에 이르는 다양한 인테리어 스피커가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미드 센츄리 모던 디자인이 홈 인테리어 트렌드로 최근 몇 년간 주목받아오면서 한 시대를 풍미한 20세기 디자이너들의 레트로풍 스테디셀러 제품들이 화제가 되어왔죠. 이 샵에서 가장 눈에 띄기도 하고 인기 있는 제품이 바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아킬레 카스틸리 오니가 디자인한 브리온 베가의 라디오 포노그라포 제품입니다. 오렌지, 레드, 블루 등의 비비드 컬러와 화이트, 오크 원목 컬러가 구비되어 진정한 레트로 디자인부터 무난한 모던 컬러 스타일까지 고를 수 있는데요. 라디오 기능과 스피커 기능이 결합된 팬시한 디자인 덕분에 연령층을 막론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소장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 포노그라포를 디자인한 아킬레 카스틸리오니를 간단하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죠. 지난 2020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 열리기도 했던 이탈리아 산업 디자인계의 거장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제 기능을 잘하는 것이라면 누가 디자인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장으로서 자신의 명성을 초월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한 분인데요. 따뜻한 시선으로 인간의 삶과 형태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사물의 본질에 집중한 유머러스한 디자인으로 정평이 난 디자이너입니다. 알렉산드로 맨디니, 알레시, 엔조 마리, 필립 스탁 등의 거장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스승과 같은 존재로 알려진 분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디자인을 중요시했던 그인 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세기를 거슬러 현재까지도 미드 센츄리 모던 디자인의 클래식으로 회자되는 디자인 작품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뒤편으로 큐브 형태를 접었다 펼 수 있는 수납 기능이 독특한 토템이라는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 있습니다. 원래 1971년에 마리오 벨린이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큐브 디자인의 이 제품은요. 하이파이 기능을 숨기고 모듈 형태를 미니멀하게 만들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1970년대 당시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블루투스 기능을 비롯해 최신 기술을 접목해 뉴트로 디자인으로 다시 선보인 인테리어 스피커인데요. 각 두 개의 스피커는 2.5웨어 시스템으로 본체 위에 놓을 수도 있고 분리해서 본체와 멀리 떨어뜨린 채 다른 방에 배치해도 충분히 사운드를 커버할 수 있는 성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큐브를 디자인한 마리오 벨리니를 소개하자면 밀라노 출신의 건축가이자 평론가, 디자이너인데요. 이탈리아 유명 디자인 잡지 도무스의 디렉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 모마 미술관에 25개의 작품이 영구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이탈리아 산업 디자인계 대표적 디자이너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드 센츄리 모던 디자인 트렌드와 더불어 다시금 재평가, 재조명받고 있는 대가의 디자인 스피커 제품들이었습니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어디서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자리 잡으면서 포터블 스피커도 다양하게 소개되는 모습인데요. 포터블 블루투스 스피커는 20만 원대부터 가격대가 형성되어 컬러, 재질, 레트로와 같은 스타일 면에서 디자인적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가볍게 향수나 화장품으로 구매하듯이 고가의 명품 브랜드 스피커의 포터블 버전도 즐겨 사용되는 듯합니다. 홈 인테리어에서도 역시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최근 가장 사랑받고 있는 품목은 블루투스 스피커라 할 수 있죠. 컬러나 재질 면에서 인테리어 오브제로 손색이 없으면서 양질의 사운드를 구현해내기에 신혼집이나 1인 가구 등에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템인 스피커 디자인입니다. 사실 블루투스 기능의 스피커도 물론 가성비와 효율성 면에서 좋지만 무엇보다 청음을 통해 저는 직접 사운드를 체크해보고 싶었던 건 하이파이 오디오였는데요. 저는 인테리어성과 가성비 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다는 이탈리아 브랜드인 소너스 파베르와 조금 더 가격대가 높다는 프랑스 브랜드 포컬 제품을 비교 청음해봤어요. 소너스 파베르는 수작업의 장인정신으로 제작한 디자인과 보컬 사운드를 부드럽게 표현해내는 게 특징인 제품이었습니다. 포컬은 고음 영역을 날카롭게 표현해내는 것이 특징이고 락 음악 취향을 가진 분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저는 대중적인 귀를 가진 사람이라 소너스 제품이 조금 더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가격대도 2,300만 원대의 엔트리 제품부터 하이엔드까지 구성이 다양했고요. 청음 시설을 구비한 다른 스피커 쇼룸들과는 다르게 스피커가 인테리어 오브제라는 개념에서 가구, 조명 등과 함께 선보인 모습이 인상적인 성수동 인테리어 편집샵 에디토리였습니다. 집 꾸미기, 홈 인테리어를 위해 의미 있는 인테리어 오브제를 구매하는 것이 MZ세대를 아울러 현재의 소비 트렌드인 만큼 인테리어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등 또 다른 디자인의 영역에서 소비자들은 눈과 귀가 함께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1mm가 다른 트렌드, 크리에이티브한 트렌드 문화는 역시 트렌드프레소.